배우 이재훈이 제3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리고 이재훈이 출연한 넷플릭스 무브 투 헤븐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.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는 아시아 전역의 우수한 TV, OTT,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데요.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무브 투 헤븐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부분 외에도 배우 이재훈이 올해의 남자상, 윤지련 작가가 작가상을 각각 수상하며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. 넷플릭스 흥행작인 스위트홈 역시 배우 고민 씨가 신인상을 받고 송강이 인기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기술상까지 3관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날 이재훈은 무브 투 헤븐 조상구로 역을 맡은 것은 행복이었는데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안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스태프분들과 시청자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